진짜 누굽니까? 자, 오늘 냉장고를 부탁해. 우리 장동민 씨와 신봉선 씨. 신봉선 씨입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뼛 속까지 개그맨 장동민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냉장고를 부탁해. 저희 어머니가 1회 때부터 보셔가지고 저도 눈여겨 그 보고 있었는데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아, 뭐 개그맨 아이유. 개그맨 아이유. 네, 어, 누구는 또 개그맨 드롭바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편하네, 마음이. 예, 예, 예. 근데 아까 저희가 등장할 때만 봐도 두 분이 굉장히 뭔가 약간 좀 핑크빛 느낌이 좀 나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렇죠. 네. 사실 뭐 예전부터 새해 첫날에 전화해서 결혼하자 뭐 이런 얘기는 종종 했었거든요. 종종. 그렇죠. 예,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살자고. 같이 살자고. 너랑 나랑 같이 살면 이 방송 다 잡을 수 있다. 약심말이. 야, 기대하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년만 살다가 국민들 앞에서 서프라이즈 하자.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 냉장고를 부탁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진짜 그 냉장고 부탁한다고 했을 때 작가님들이 네. 다 빵 터지고 안 믿었어요. 아, 왜요? 우리 집 냉장고에 전기가 흐른다. 아, 전기가 흐른다고요? 네, 전기가 저거, 저거요? 네. 저 보이시죠? 옆에 그 물 넣어놓는데. 네네네. 거기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전 저기만 열어요. 다른 데는 전기가 흘러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냉장고를 부탁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혹시 AS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부탁할 게 냉장고한테 그거밖에 전기 안 흐르게 해주세요. 다음,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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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마시고 와봐요. 진짜 흐른다고? 네. 네네. 모르고 여기에 스치잖아요? 그러면 스치면 아 이렇게 됐어. 여기 한번 스치면. 이야, 괜찮을까요? 아, 진짜. 기절해요, 기절, 기절해. 그렇게 하면 몰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와, 정리하는 거야. 그렇지.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와, 말도 안 돼, 진짜 정리 괜찮아? 근데 내가 진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진짜? 어, 네. 진짜?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바꿔드린다. 괜찮다고 아. 장갑 끼고 만지면 했는데 뭘 그게 대수냐고. 오래 쓸 수 있는데. 네. 신봉선 씨는 어떤 이유로? 아, 저는 요즘에 사실 폭식증 때문에. 아, 요즘이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폭식증 때문에. 네. 여자들은 늘 다이어트가 숙제잖아요. 숙제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먹고 싶은 거를 참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 있잖아요. 아, 제대로네, 네. 제대로네. 그런 음식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어, 근데 예.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이 있을까요, 셰프님? 여기 있죠, 욕. 너무 살 빠지죠. 살 빠지. 아, 근데 되게 날씬하신데? 네? 생각보다, 아, 진짜 그래요. 오늘 스타트배치가 궁하시거든요. 아, 아웃더배트구나. 내가 저번 주에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 중에 악한 사람 못 봤어요. 우리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피가 순수해. 어느새 지금 하나하는 데 이렇게 같이 가요, 자꾸. 하나 실명타치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는 누굽니까? 아, 요리는 요리예요, 그냥. 어, 아, 립서비스가 아니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민 씨의 냉장고를 먼저 봅니다. 자, 저쪽에 서주시고요. 전기, 전기, 전기. 전기. 둘 다 겁이 많아서. 냉장실 공개합니다. 자, 역시 뭐 어머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자, 공개합니다. 자, 역시 뭐 어머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정갈합니다. 예, 아주 골고루 뭐가 많이 들어있고요. 냉장고에. 식구가 몇 식구가 같이 삽니까? 11명. 11명이 같이 살아요? 네? 집에? 그러기엔 너무 없지 않아요? 다른 냉장고도 있으니까. 아, 이거 냉장고 집 몇 대입니까? 김치 냉장고는 3개가 있고 그냥 냉장고가 2대? 네, 2대가 있고. 와, 좀 한번 볼까요? 뭐가 많이 있네. 어, 그거 코다리찜 같은데? 진짜 이거는
맞죠? 네, 아, 어머니가 음식이 좋으시나 봐요. 포다리찜 너무 좋아하는데. 아, 포다리찜이 그대로 뭐 이거 그냥 밥이랑 먹어도 될 만큼. 요거는 지금 식사에 필요한 반찬인 것 같은데 냉장고를 뜯어오는 바람에. 지금 뭐 드시냐고 여기서. 나 진짜 그래가지고 어저께 거짓말 안 집에 들어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잖아요. 아. 목살입니다, 목살. 여기는 삼겹살. 삼겹살, 목살. 오늘 요리 진짜 기대됩니다. 뭐 실시간 채소부터 해서. 다 정리해놓으셨어요, 어머니가? 네. 냉장고 정리 너무 잘하셨어요. 그 아래 드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닿지 않게. 아, 이렇게 바닥에 닿지 않게. 물 빠지는 거. 이걸 보셨네요. 이야. 정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아, 이거. 아, 호박죽! 오. 아, 호박죽. 아, 호박죽을 이렇게 아. 많이. 손자, 손녀한테 많이 해주세요. 네네. 저만한 드럼통 같은 게 있죠. 예, 이거, 이거요? 네, 늙은 호박 한 두 개 정도 넣고. 어머. 많이 해서 주변에 좀 나눠주시고. 이거 살짝 먹어도 됩니까? 아, 예. 아, 역시 호박죽은 어. 따뜻할 때 먹어야겠다. 아,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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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심형탁 식구랑 다르겠죠? 우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니까 고추. 아, 이거 밥반찬으로 최고죠. 아, 얼마나 된 겁니까? 1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안 먹는 데 아, 쓰고! 쓰지! 짜고! 쓰지. 맛없어! 맛없어! 맛있다! 밥이랑 먹고 싶다. 아우, 대박. 진짜 맛있어. 배부다. 어머! 어머님이 셰프야, 어머님이 셰프야. 총각김치도 한번 드셔보세요. 요번에 담으신 건데. 어떤 거? 어떤 아, 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먹고 싶다. 아우, 이거 먹어줘야지. 너무 크다. 다 배채워? 익었어, 익었어? 안 익었지. 아직 안 익었지. 소리는 안 익었지. 네. 너무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아직 완벽하게 익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익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담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됐지? 디카에 안 저기... 매워요? 안 매워. 안 매워, 괜찮아? 그래. 봉선 씨가 먹는 걸 왜 자꾸 넘겨줘요? 야, 어머님 요리 진짜 잘하시네. 요리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엄청 여기는 요리 이걸로 했는데 이것보다 맛없으면 진짜 점수 진짜 알짤 없어. 아, 이 와중에 여기랑 좀 잘 안 어울리는 물건도 하나 있습니다. 햄. 저희 조카들 특식. 어쩌다가 한번 저런 인스턴트 햄 같은 걸 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저희 제보에 의하면 장동민이 이거 자꾸 숟갈로 파먹는다. 제 먹던 거 그대로 갖고 오면 어떡해. 맞죠? 김치계랑 저 그냥 파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지, 맛있지. 아, 정말 정갈하시네요. 예. 야, 과일은 아, 과일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여기 쓰실 만한 과일이 사과, 오렌지, 귤, 레몬 많이 있습니다. 치즈도 있고. 예. 쳐봐, 유부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냉동실입니다, 냉동실. 이건 미숫가루 같은데? 아, 청국장인가 보다. 콩가루랍니다, 콩가루. 아, 이거는 튀김가루. 튀김가루. 요것도 콩가루가 콩가루. 오징어입니다. 냉동 오징어. 어머니가 손질 잘 해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싸두셨어요. 이거는 홍합이다. 조개류가. 굴입니다. 굴, 굴. 굴. 굴이랍니다. 굴. 와. 다진 건데 이거? 다진. 아, 이거는 저거 같다. 마늘. 다진 거. 아, 마늘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오늘 재료가 풍성합니다. 사진 제대로 왔다. 기대된다 오늘. 그리고 부속재료로. 실외의 부속재료로도 풍성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알차입니다. 아, 정말 오늘 기대치가 또 여지껏 나온 냉장고 중에 네, 최고인데요. 맞습니다. 최고의 내용물을 자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말 맛있습니다.